시편 74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예. 정말 모든 피조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인사람, 인생 되어지는 것이 나 자신 때문에 존재하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 어떤 사탄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우리들의 신경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 모든 것을 만들어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인이 주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주 작은 것, 내 몸 하나, 내 손 하나, 내 입 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몸을 주시고, 나에게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손을, 발을 주신 목적은 바로 크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주신 손으로, 발로, 또 입술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나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끝없이 나오는 그 욕구들, 또 내 필요한 것들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핑계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되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유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은 믿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그렇게 행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부디 그러한 축복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